왜 자꾸 쫑이 날까?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쫑이요. 쫑이요. 포지션도요. 따라오시게. 자꾸 쫑이나? 자꾸 쫑이나? 뒤돌려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쫑이 날까? 좋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뒤돌려치기의 10가지 패턴을 알려줄 거야. 그럼 쫑도 빼고 포지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10가지 패턴에 대해서 열심히 친다면은 키스 빼는 것과 포지션 두 가지 모두 약속하지. 진짜요? 진짜요? 자, 그럼 한번 볼까? 안녕하세요. 색다른 당구 색당 서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지혜입니다. 네, 소지혜 선수. 네. 오늘은 드디어 뒤돌려치기에 대한 패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패턴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패턴 1의 정의는, 네, 제가 내린 패턴 1의 정의는 일적골을 보내고 수구가 1, 2, 3 쿠션 맞고 먼저 빠져나오는 형태를 임의로 제가 정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패턴에 일적구가 반대편 장축에 먼저 맞느냐, 네, 그리고 저 위쪽에 단축에 먼저 맞느냐를, 네, 통해 1-1, 1-2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네. 패턴 1의 포인트는 적구를 보내고 수구가 먼저 나오는 형태인데, 1-1은 적구가 장축에 맞고 1-2는 적구가 단축에 먼저 맞는 거,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을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자, 소지혜 선수. 네. 그렇다면 1-1 방금과 같은 패턴에 대해서, 네, 두께와 당점과 스트로크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영상들을 토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일로 와보세요. 일적구를 반대편 장축으로 보내려면, 네, 대략 45도 정도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일적구를 45도로 보낼 수 있는 두께는? 3분의 1 두께였죠. 네. 네. 그럼 3분의 1 두께는 이미 정해졌네요. 네. 네. 그럼 더 이상 두께는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네. 3분의 1 두께를 쳐서 일적구를 반대편 코너 장축에 먼저 맞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수구가 나갈 수 있는 각도는 여러 가지 당점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텐데, 네, 5&1 각으로 재봤더니 대략 수구가 45도 형태로 나가야지 득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략 여기서 보니까 한 30 정도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3분의 1로 치면서 일적구는 45도로 보내고 수구도 45도로 보낼 수 있는 당점이면 어딜 써야지 좋을까요? 상단을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삐! 잘못됐어. 왜? 자, 왜? 자, 보세요. 45도, 45도. 45도, 45도면은 기본 분리각이죠. 그럼 중단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분리각이면은 중단 당점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상단 당점을 줘도 상관은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미들 스트로크가 정확하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확실한 당점을 주기 위해서는 미들 당점을 주고, 네, 미들 스트로크를 하면은 우회전 활주 구간 내에 옆에 회전만 바꾸서 가겠죠. 네. 그래서 그 각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45도로 분리가 딱 되겠네요. 그렇죠. 네. 밀림 없이. 그렇죠. 스트로크는? 미들 스트로크. 정답.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께가, 네, 일적구가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그럼 두께를 한
30도 정도로 보내야 되니까 2분의 1 두께 쓰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2분의 1 두께를 썼을 때 공이 같이 움직이지만 네. 내 공에는 회전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내 공이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절반 두께보다 조금이라도 두꺼운 두께가 맞았다. 네. 안에 내지는 타격이 좀 가해졌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기서 돌다가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네. 되게 부드럽게 쳐야 된다는 얘기죠. 소재 선수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께는 2분의 1 두께 정도 치면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2분의 1보다 더 두꺼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이스, 브라보. 자, 요렇게 쓴 배치가 바로 1-2라는 패턴입니다. 네. 제가 구분 짓기에 어떻게 구분을 지었냐면, 네. 1접구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반대편 장축으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얇게 쳐야 되죠. 네. 그럼 굉장히 얇게 치면은 각이 너무 길어지고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배치에서는 1접구를 단축에 먼저 맞추고, 네. 밑으로 내렸다가 끌어올리는 형태로 포지셔닝이 하고. 가능하죠. 물론 수구는 1접구보다 먼저 빠져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제가 그럼 시연을 통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1-1과 1-2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1-1이 접구가 장축에 먼저 맞았다면 1-2는 장축에 맞기에는 너무 얇은 두께로 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축에 먼저 맞추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1접구가 이쪽 장축에 가깝거나 저쪽 단축에 가까이 배치된 경우에 네. 1접구를 반대편 장축에 맞추기에 애매한 상황이 되죠. 네, 좀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두께를 선택해서 네. 단축을 먼저 맞추는 거죠. 네. 하지만 수구에 회전이 있기 때문에 네. 수구가 먼저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배치와 같은 1-2의 배치의 공에 대해서 두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당점은 미들 당점, 하이 당점 어느 거 쓰면 좋을까요? 미들 당점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들 당점을 주면은 회전을 확실하게 선택할 수가 있죠. 네. 똑같이 스트로크도 미들 스트로크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지혜 선수가 시연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이스 큐.